네, 안녕하세요. 명장의 예능게임 방송 명장TV 시청자, 예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명장의 예능게임 방송의 명장입니다. 명장의 피플라이포 스페셜 레전드 개인전술 강의 리뷰 컨텐츠. 왼쪽 오른쪽 윙 미드필더, 윙어 공격수가 아니라 윙 미드필더 편 수비 지원 전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명장TV 끌어내요, 끌어내. 난 요슬램프다. 무엇이든 물어라. 어? 그래요? 이번 주 로또 비밀번호가 어떻게 돼요? 비밀번호를 한다. 로또 번호가 어떻게 돼요? 갑자기? 예. 로또 비밀번호. 아니, 비밀번호를 한다. 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빈말로. 자, 기본 수비 지원 있고요. 항상 수비 지원, 전방 대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네. 사보면 안다. 예? 그게 뭐예요, 그게? 자, 왼쪽과 오른쪽 윙 미드필더. 항상 수비 지원은 말 그대로 수비 가담을 정말 많이 도와주고 최대한 연계 플레이 지향하고 최대한 끈끈하게 패스 플레이를 하는, 약간 내가 공격보다는 수비를 생각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씨의 이천수. 네, 천수맘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역습 위주는 아니에요. 이거는 약간 수비적이라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전방의 대기는 수비를 별로 안 도와줘요. 아, 수비 잘 할 수 있지? 믿고 나 지금 여기 밖에 기다린다. 바로 찔러줘야 돼. 알았지? 하고 우리가 뺏는 순간에 바로 탕 하고 출발해서 최대한 역습에 최적화되어 있고 공격적인 전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최태욱의 전방대기는 얘가 잘 안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힘들 수도 있어요. 우리가 뚫릴 수 있는 확률도 있고, 반면에 이천수의 항상 수비 지원은 많이 도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좀 많이 차이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조정 좀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수비 방어가 가능하다, 실점률이 낮다. 대신 이제 역습에서 이제 활약할 수 있는 게 조금 줄어들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돌파보다는 멀리서 킬패스를 찔러준 게 좋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자, 인게임에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사보면 안다. 뭘 해도 안 된다는 걸 안다. 아, 로또가 안 된다고요? 경험담인가요? 예, 경험담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슬램프가 아니라 예, 경험램프. 예. 파이팅. 자, 갑니다. 슈퍼 울트라 플레이 보여드릴게요. 경기 시작됩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네. 바디. 지미 바디. 메르트자컬 여기까지 왔어. 이거 정말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자, 슈팅 때리나요? 때린다. 아, 이게 들어가네. 아, 아주 기분 좋은 출발입니다. 첫 번째 슈팅이. 상관없습니다. 뭐 들어간 들어가는 거고. 아주 기분 좋은 출발입니다. 이런 페이스라면. 자, 수비를 얼마나 지원하느냐에 달려 있는 수비 지원 전술. 살짝 들어갔습니다. 네, 크로스만 맞을 것 같아요. 자, 전방 대기하고 있던. 나이스 패스. 아, 좋아요. 최태욱 갑니다. 최태욱. 최태욱. 올려줍니다. 슈팅! 골 들어갑니다. 네. 전방대기 성향을 갖고 있으면은,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으면은, 최대한 앞으로 튀쳐나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내가 어디 위치에 있지? 이런 느낌을 받고, 바로 가야겠다. 뭐 이런 거란, 이런 거란 말이죠. 1대1로 맞선 상황에서 경기 다시 시작합니다. 자. 자, 간이 컸죠 지금. 네, 박지성. 네, 최태욱은 또 들어갑니다. 네, 나이스 패스. 최태욱이에요. 올려줍니다. 아, 네, 슈팅 골 또 들어가네요. 어찌됐든 공격을 계속 시도를 해서 골을 넣는다는 거, 유효 슈팅이 나온다는 거, 이거는 정말 전방 대기가 설정돼 있기 때문에 나온 결과물입니다. 전방 대기를 통해서 이렇게 크로스도 올렸고 침투도 했으니까 말이죠. 네, 좋아요. 차범근. 아, 왜요? 아, 빡빡하네. 아, 리트리누 와서세요. 상대방이 지금 고맙게도 라인을 매우 많이 올렸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들어갑니다. 이천수 나이스 패스. 야, 이게 이겁니다. 이게 전방대기에요. 이게 슈팅. 아, 오졌다 방금 패스. 야, 제대로 찍었네요.
이거 다큐멘터리 찍는 거보다 더 빡셉니다, 여러분들. 이 리뷰 찍는 게, 개인 조수 리뷰 찍는 게, 이게 바로 전방대기입니다. 야. 아이, 잘했어. 근데 골 때는 좀 아쉬운데, 잘했어. 헤딩. 좋아요. 이천수는 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죠. 자, 지금도 보세요. 네. 들어가죠, 전방대기. 네, 나이스. 패스 좋습니다. 자, 이거, 아이, 길었네요. 와, 아까 패스 너무 좋았다. 야, 신이치는님. 그 와중에 비웃음을, 예. 자, 항상 수비 지원. 역시 이천수 보세요. 야, 방금도 이천수가 수비를 지원하러 내려와 줬기 때문에 이렇게 볼을 뺏어낼 수 있었거든요. 팀코리아 고종수. 자, 최진철. 팀코리아 최진철. 받았어요. 네, 나이스 패스. 좋습니다. 전방대기. 아, 근데 좀 패스가 너무 자꾸 길긴 하는데, 볼 받았습니다. 올려줍니다만, 아이, 까비. 아. 헤딩. 돼야 돼요. 자, 밑에 보세요. 이천수. 항상 수비 지원해서 윙백 자리까지 내려왔어요. 이겁니다, 여러분들. 김두현. 측면으로. 아, 너무 좀 길었는데, 살렸다. 오케이. 오케이. 173세 최성용. 아, 나이스 패스. 아, 그 위쪽. 그렇지, 나이스. 자, 반대 슈팅. 골 들어갑니다. 네. 아, 정말 전문가네요, 전문가. 아, 전방대기를 하기 때문에 최대한 공간을 앞쪽으로 전진해서 포지셔닝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빠른 전진 성향을 갖추고 있고 역습지향적인 그런 전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반면 수비지향적인 이천수는 천수맘이야. 다 막 보살펴주고, 네, 좀 이렇게 가라고 명령을 해야지만 그제서야 갑니다. 김두현 들어가야죠. 아유, 최태욱 들어갈 뻔해서 이제 찔러줄라 했는데. 아, 네, 반대 열어줍니다. 최태욱. 아, 까비. 최태욱 끌어당겨서 이렇게 된 거고요. 최태욱은 전방으로 갈 거예요. 보세요, 이제 슬슬 이제 뒤로 간다 그냥. 아, 네. 네, 너무 끌어내려서 그렇다. 최태욱. 자, 김두현. 아, 오. 아. 나이스. 어, 메르트자커 이 수비수를 여기다가 쓰네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분석해본 결과로, 이 전반전 끝나고 분석해본 결과로 헤딩을 노리기 위한 그런 전술인 것 같은데요. 딱 티가 납니다. 좋아요. 네, 최태욱. 나이스 패스. 좋아요. 박지성. 슈팅. 아, 나이스. 골 때리네요. 네. 길게. 다시 측면으로. 까비. 호드리그스. 네, 나이스. 좋아요. 자, 최태욱 뛰어야죠. 팀 코리아. 지금 스위칭 돼버려서 들어간 선수 있었어. 아, 이렇게 줘야지, 그럼. 아. 골 때리면은 심호흡 하면 된다. 로봇 됐나요? 말투 왜 그래요? 로봇 다 되셨네. 오케이. 뛰어. 빨리 뛰어. 최태욱. 네, 앞쪽으로. 나이스 패스. 좋아요. 잘 열었습니다. 최태욱. 올려줍니다. 아, 아까비. 아. 까비. 아까비. 나는 요슬 램프다. 아, 그래요? 아이고. 아, 무엇이든 그럼 소원 들어줄 수 있는 건가요? 폭풍우와 벌떼님? 이번 크리스마스 여자친구랑 보낼 수 있게 여자친구 좀 만들어주세요. 소원 좀 들어주세요. 소원 좀. 땀땀님 어서세요. 잠브로타. 나이스 컷. 좋다. 반대 길게. 아, 이게. 아, 아깝다. 안 생겨요. 묻기만 하라. 나는 신이 아니다. 묻기만 하라. 아,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어, 요슬램프님, 그러면은 앙팡 트리블 고종수. 뭘 물어보지? 아이고, 아. 두 개의 심장 박지성. 자, 박지성. 김코리아 고종수. 자, 이천수는, 네, 이제서야 들어가네요. 자, 조금은 측면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천수. 나이스. 아이고. 상대 최대한 이제 패스를 도와줄까? 이걸 보다가 가는 모습이고. 173세 최성용. 아이고.
전방 대기하는 얘는 네, 들어갑니다. 나는 신이 아니다. 묻기 마라. 뭘 물어보지? 내일 날씨 어때요? 그러면 내일 날씨. 내일 날씨 좀 알려주세요. 최태우 길게 올리고요. 아 아깝이 네이버에 있다. 뭐야 그게? 아 귀차니즘 요슬램프 아니야? 이게 뭐야 이게? 팀 코리아 김두현. 자 최태우 제끼고 오른발. 아 대가리 맞았어요. 머리를 맞았고요. 그렇지. 다시 한번 이천수 역시 내려와 있는 모습 보이죠? 천수 맘이에요 이거는. 팀 코리아 고종수. 아 아깝이야. 아, 돌렸어야 되는데. 답은 스스로 찾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어 명언이다 이거는. 답은 스스로 찾아야 된다. 김두현. 참 좋은 말이네요. 네. 팀 코리아 최태우. 나이스 패스. 아주 좋은 패스입니다. 답은 스스로 찾아 버려야죠. 들어갑니다. 네. 후. 아 박종민님 이제 봤어요. 아 종민님 이제 봤어. 아 네. 아니 좀 늦게 볼 수도 있지. 뭘 안 봐 안 보기는. 네 지금 게임하다 보면 아니 본인도 그렇잖아요. 게임하다 보면은 뭐 카톡 못 읽을 수도 그런 거 아니야? 어서 오세요. 화이팅. 상대방을 오히려 유인하고 좀 효율적인 경기를 펼칠 수 있는 그런 패스를 눌렀더니 왜 이렇게 됐어? 자범근 출발해. 그렇지. 이천수 나이스. 풍문아 이천수 받고 슈팅 골. 네. 가자. 자 이천수는 뭐 방금 뭐 충분히 나올 수 있었던 장면이고요. 항상 수비 지원한다고 해서 저렇게 역습하라 역습하지 말란 법은 없잖아요. 네. 나이스. 아 밀어줬는데 애매했습니다. 아 좋아요. 그렇죠. 자 네 나이스. 슈팅. 아 까비 샷. 네 종민님 명자TV 유튜브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피파 몇 시까지 하냐고요? 피파 말고 피파 끝나고 이제 좀비 막는 좀비 디펜스 게임을 할 거고. 슈퍼 울트라 세이브. 그리고 이제 공포 게임을 할 수도 있는데 공포 게임은 이제 안 할 가능성이 높고요. 오늘은 SPS 좋아요. 아 아까비. 그래서 좀비 막는 게임이랑 플러스 스타크래프트 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피파는요 아마 제 예상인데 한 10시 한 30분? 그 정도까지 할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완료. 크, 알람 설정 벨소리 하셨나요? 종소리 종소리 버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왼쪽 오른쪽 윙 미드필더 개인 전술에서도 수비 지원 전술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수비를 지원할 것이냐에 따라서 역습의 최적화를 맞출 수 있고 또 많이 지원하면은 이렇게 수비를 많이 도와줄 수가 있죠. 그래서 연계 플레이도 가능하는 그런 점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유튜브의 명장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선풀 댓글들은 명장을 힘내게 합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